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정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 6월 22일에 치러진 2013년 정기기출 2회 컴퓨터 일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늘 always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7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픽 명령어. 자,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면 시작의 검색 상자 또는 실행에다가 CMD를 직접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도스 프롬프트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상태에서 핑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핑, 뭐 주소를 쳐도 되고 127.0.0.1 이렇게 주소를 치면 이런 형태. 자, 응답 시간. 뭐 요즘에 뭐1942 응답 뭐 이런 거 있죠. 자, 1945인가? 아무튼 응답하라 1945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 손실률, 받음, 패킷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자, 그다음에 IP 컨피그도 한번 쳐 보겠습니다. IP 컨피그. IP 컨피그를 치면 뭐 IP 주소, 서버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또는 뭐 DNS 요소까지 나타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핑과 IP에 대한 동작들을 살펴봤고, 자, 먼저 문제에서는 핑에 대한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즉 핑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 IP 주소, 그다음에 손실률, 응답 시간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IP 주소라든가 DNS 또는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은 뭐를 통해서? IP 컨피그 명령어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핑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이상 유무라든가 정상적 동작 여부를 판단하는 명령어라는 거, 핑은.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4번은 IP 컨피그 명령어로. 자, 두 번째, 아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것은 웹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자, 복사한다라는 말.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이트를 말하며 방문자가 많은 웹사이트의 경우 이렇게 복사를 해주라는 겁니다. 왜? 방문자가 많으면 시스템, 웹사이트가 다운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트래픽을 초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트래픽 초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똑같은 시스템을 복사해 두고 사용자를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분산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미러. 미러가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 거울에 보면 내 자신이 똑같지 않아가 더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러 사이트. 주로 이제 어나니머스 FTP, 공짜 FTP에 사용하는 게 주로 미러 사이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네트워크 장비 하나인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허브 농장에도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런 허브가 아니라 자, 꽃이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죠. 자, 허브는 분배기의 역할을 합니다. 분배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컴퓨터가 3대가 있어요. 우리 집에. 근데 인터넷을 깍깍 쓰면 하나당 한 3만 원 내나요? 그러면 9만 원을 내요. 그래서 분배기 하나를 두고 인터넷이 일이 들어옵니다. 일이 들어오면 얘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허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허브에는 두 가지 허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미 허브와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가 있죠? 한국통신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SK브로드밴드, LG 파워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3대가 있어요. 인터넷 속도가 100으로 들어와요. 100으로. 자, 그러면 3대가 있으면 인터넷 속도가 33, 33, 33으로 나눠지는 허브가 있어요. 즉, 컴퓨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죠. 즉, 더미 허브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대수로 나눠버립니다, 속도를. 그러면 컴퓨터가 많아지면 인터넷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거죠. 반면에 스위칭 허브란 인터넷이 컴퓨터가 많이 있어도 전체 속도를 그대로 100, 100, 100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받은 속도를 그대로 분배해주는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더 좋은 거예요? 스위칭 허브가 당연히 더 좋은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더 비싸겠죠. 자, 일반적으로 스위칭 허브보다 더미 허브가 더 빠르다가 아니라 스위칭 허브가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터넷 속도를 노드로 나누어 컴퓨터 수로 나누어 전송한다는 겁니다. 더미 허브는. 반면에 스위칭은 그대로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압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압축. 자, 윈도우 7에서 기본적으로 압축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XP서부터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파일을 압축하는 목적은 저장 공간. 압축을 하면 저장 공간이 줄어들죠. 또 메일로 보낼 때 용량을 줄여서 보내기 때문에 통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압축 종이에는 ARJ, PKG, RAR, LHA,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RZIP 같은 것들도 있죠. 자, 압축 파일을 재압축하는 방식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압축을 하면 크기가 더 줄어드나요? 우리 간혹 뭐 이제 해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가득 채웠어요, 가득. 그래가지고 이제 더 집어넣으려고 막더 꾸깃꾸깃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면 아, 또 쓰레기 봉투만 날리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압축되어 있는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 꾸깃꾸깃 널다가는 괜히 파일이 손상,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자, 압축 파일을 재압축한다고 해서 파일의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염두해두시고. 자, 다섯 번째, 윈도우에서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 파일. 자, AVI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에서 기본적으로 재생되는 표준 동영상입니다. 반면에 JPG, BMP, GIF, PNG 이런 JBPG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 JBPG 알죠? 뭐 기본 강의에서 JBP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JBPG 이렇게 이미지 확장자들의 종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WAV 보통 우리가 V가 들어가면 동영상이라고 그러는데 WAV는 음성 파일, 즉 음성 파일, 오디오 파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좀 구별해 주시고 동영상 파일의 확장자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고 여섯 번째 문제. 윈도우 7의 폴더 창에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여 바로가기 메뉴의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를 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일을 삭제했는데 복원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휴지통에 들어가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원을 한다. 편집에서 삭제 취소를 한다. 또는 컨트롤 Z가 삭제 취소입니다. 자, 그다음에 폴더 창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한다. 이 붙여넣기를 하려면 먼저 휴지통에서 잘라내기를 하고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자, 휴지통에 있는 내용은 바로 붙여넣기가 안 된다는 거. 잘라내기를 하고 또 복사는 안 돼요. 휴지통 내에서 복사는. 휴지통에서 잘라내기를 하고 폴더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윈도우 7의 인쇄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인쇄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일시 정지시켜서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는 용지 방향, 용지 공급, 인쇄 매수 등을 정보를 확인은 할수 있으나, 자, 이 문제도 몇번 나온 것 같아요. 한 서너 번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보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한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는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또 인쇄 대기열을 이용하여 인쇄 상태, 소유자, 인쇄할 페이지 등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로 보낸 문서에 인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도 가능하고 일시 정지도 가능합니다. 일시 정지를 하면 계속할 수 있지만 취소는 강제 종료한 겁니다. 인쇄를 강제 종료. 자, 그래서 정보는 확인을 할수 있지만 설정은 변경할 수 어떠다네요.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다. 자, 여기는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없다라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자,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또 나중에 한다고 했다가 또 까먹을 수가 있어요. 자, 변경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 7에서는 다른 계정의 사용자, 다른 계정. 자, 계정의 이름, 암호 변경, 계정 유형 변경 등을 할수 있는 사용자 계정. 자, 우리가 윈도우의 계정은 관리자 계정, 표준 계정, 게스트 계정. 게스트 계정은 구경은 손님꾼이에요. 자, 그다음에 관리자는 모든 전방위에 대해서 모든 작업을 관리하는 거고 표준 계정이 있습니다. 표준 계정이 할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계정 사진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암호를 변경하거나 공유 문서를 같이 공유하는 볼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없고 자신의 계정 이름이나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표준 계정이에요. 아, 기분 나빠. 나도 관리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내 계정을 관리자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누구? 관리자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 계정 사용자가 할수 있는 거, 자신의 계정 사진과 암호 변경 또 공유된 문서를 볼수 있는 기능 정도밖에 없다는 거. 자, 아홉 번째 문제. 윈도우 7의 작업 관리자 창에서 할수 있는 작업. 자, 이 문제도 앞에서 몇번 나왔는데 제가 문제를 계속 수정해 놨습니다. 작업 관리자 중에서 원래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옳지 않은.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단축키도 뭐죠? 컨트롤 쉬프트 ES죠. 컨트롤 쉬프트 ESC. 왼쪽 키보드 왼쪽에 일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지금도 컨트롤 알트 딜리트가 되지만 작업 관리자를 한번더 지나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ESC가 작업 관리자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과거에는 시스템 종료라든가 사용자 전환이 가능했어요. XP에서는. 자, 그러면 과거에는 틀린 것은 그래서 4번이었는데 윈도우 7으로 넘어오면서부터 2번도 3번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으로 문제를 바꾸고 옳은 것의 정답을 1번으로 제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는 1번이 된다는 거. 자, 사용자 전환은 할수 없지만 로그 오픈은 작업 관리자에서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9번에는 답이 3번, 1번이 되겠고. 자, 10번 문제는 문제를 아예 수정을 했습니다. 자,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해서 표시되지 않는 것은 과거의 디스크 조각 모음은 표시되는 게뭐 많았어요. 뭐 인접한 거, 뭐 어쩌고저쩌고 많았는데, 자, 윈도우 7으로 나오면서부터는 그런 기능들을 화면에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디스크 조각 모음을 잠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의 디스크 조각 모음. 자, 그래서 조각 모음을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일정 구성을 통해서 조각 모음 일정을 예약할 수 있고, 또 조각 모음이 진행, 디스크 분석을 하고 조각 모음을 하는 거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동 이렇게 진행률이 표시되고, 물론 중지도 가능하고, 조각 모음 하는 동안에도 역시 중지가 가능합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목적은 조각난 파일들을 몰아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킨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뭐 공간을 늘리는 거 이런 거 못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CD롬이라든가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되겠죠. 뭐뭐? 네트워크 드라이브, CD롬 이런 것들은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수 없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수정을 했는데 잠시만요. 자, 혹시 보셨나요? 제가 여기에 대한 해설, 문제를 수정을 하면서 문제 해설까지는 미처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봅니다. 어디가 뭐 잘못됐는지 없는지. 그런데도 간혹 보면 여기 아까도 여기 어디 오타 있었죠? 자, 오타 또 있고, 여기 있다 없다. 자, 있다 없다, 오타 있고, 여기도 해설 부분을 미처 수정을 못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충분히 보고 들어오는데도 꼭 한두 개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뭐, 보면은 그러면, 자, 작업 진행 중. 중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조각난 파일을 모아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조각 모음을 일정 구성을 설정할 수 있고, 진행률이 표시되고, 조각 모음 진행 중 중지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윈도우 7의 제어판에 키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깜빡임 속도 이런 것들은 설정할 수 있지만 마우스 포인터를 숫자 키패드 자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키패드란 어디예요? 우리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세 개씩 해가지고 숫자만 나와 있는 경우 이거를 키패드라고 합니다. 이 키패드를 통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거 어디서 했던 거죠? 아, 뭐야 기억이 안 나요? 뭐 장애인 기능, 과거의 장애인 4개 필요한 옵션에 7부터는 접근성 센터라는 용어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키패드를 이용하는 거, 고대비를 이용하는 거, 소리 탐지, 텍스트 캡션 이런 것들은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의 기능이라는 거. 숫자 키패드, 고대비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째 윈도우 7에 제어판 범주 보기에서 프린터를 설치하기 위한 항목으로 오른 거. 이 부분도 문제가 좀 수정이 된건 아닌데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약간. 그러나 문제의 틀은 조금 달라졌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판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범주가 있고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예전에는 클래식 보기, 뭐 테마 보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은 다 보여주는 거죠. 제어판에 있는 모든 아이콘들을 다 보여주는데 범주로 보면 자 이렇게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시스템 보안에 컴퓨터 상태, 백업, 문제 찾기, 뭐 네트워크 상태, 하드웨어 및 소리, 프로그램, 자 그다음에 사용자 계정, 뭐 자녀 보호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모양 및 개인 설정, 모양 및 개인 설정이 한번 잠깐 보시면 개인 설정, 디스플레이. 과거의 XP에서는 이두 개가 디스플레이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인 설정과 디스플레이가 서로 나눠져서 개인 설정에는 테마 변경, 바탕화면, 뭐창 투명 효과, 그다음에 소리, 화면 보호기 이런 기능이 있고 디스플레이는 화면 해상도, 또 고급에서 뭐 어댑터의 종류라든가 뭐 트루 컬러, 하이 컬러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모양 및 개인 설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죠? 프린터를 어디서 하느냐? 프린터는 하드웨어 및 소리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리. 과거에는 프린터가 별도로 있었는데, 프린터 그룹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제 세븐에서는 하드웨어 및 소리로 넘어왔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리. 자, 그러면 하드웨어 및 소리에 한번 우선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장치 및 프린터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여기도 와 있네요. 자, 아무튼 장치 및 프린터에, 하드웨어 및 소리의 장치 프린터에 가서 프린터를 추가할 수 있다. 자, 이런 범주들도 각각의 그룹에 대한 뭐 사용자 계정에 뭐뭐가 있는지, 특히 사용자 계정과 자녀 보호, 뭐 자격 증명 관리자 이런 것들, 큰 그룹들을 한 번씩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프린터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자, 여기도 있나요? 하드웨어. 네트워크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하드웨어 쪽이죠. 하드웨어에, 자, 이번에는 장치 프린터로 와야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및 소리의 장치 프린터. 자, 그리고 장치 관리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 프린터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처리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에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다음에 기가바이트, 그다음에 테라바이트 이런 정도가 있죠. 그다음에 처리 속도에는 밀리, 여기 나와 있죠.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펨토, 아토. 우리 그 기본 강의할 때 애우는 순서 기억나세요? 아, 나 지금 피 빼고 있어. 밀지 마. 이거를 줄여서 어떻게 해요? 밀마. 밀지 마. 그런 거예요. 밀마. 뭐 한다고? 나피 빼. 뭐라고? 아, 너무 피를 많이 뺐나? 아, 아파요. 자, 그래서 밀마나 피빼 아 순서로 기억을 하시고 369, 369. 그래서 369, 12, 15, 18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밀리는 3색이죠. 그다음에 마가 없는 것 같아요. 마. 마는 같은 m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승이죠. 밀마나 세 번째니까. 그다음에 피는 12번, 네 번째니까 12. 폐 15, 그다음에 아토 18 이렇게 각각의 처리 속도를 용량과 함께 아까 킬매기 때 용량과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 14번째 문제. 컴퓨터 내부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버스의 종류로 옳지 않은 거. 그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나요? BMW. 버스 알죠? 버스. 메트로가 뭐예요? 지하철. 그다음에 BMW, 워킹, 여러분들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BMW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BMW. 저도 BMW 타고 다녀요. 자, 그래서 버스, 메트로, 워킹. 그 버스가 아니라 영어는 버스 맞네요. 자, 버스는 맞지만 자, 버스의 종류로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버스의 종류에는 뭐 시내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그런 버스가 아니라 제어버스, 데이터버스, 주서버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주제에 데이트는 할줄 알아요, 또. 버스 타고 다니면 데이트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렇게 암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저기 하지 마시고 버스 타고 다니면 데이트하면 안 돼요? 돼요. 자, 저도
BMW 타고 다녀요. 자, 진짜 BMW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소 이 중에서 제어버스, 데이터버스, 주소버스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주소버스는 단방향 버스,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겁니다. 왕복이 안 되나 봐요. 가는 길만 있어요. 자, 이런 버스의 종류와 과거의 단방향 문제도 시험에 몇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문제.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까지의 단말 장치는 하나의 통신으로 연결시키고. 자, 그러면 여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성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형. 얼굴에 성형하는 거 말고. 자, 성형이란 중앙 집중식을 말합니다. 맨 밑에 설명이 있으려나? 자, 스타형이 중앙 집중식입니다. 성형, 별 성자를 써서 우리가 성형이라고 합니다. 성형. 얼굴에 성형하는 거 말고. 자, 그래서 성형은 중앙에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서버가 있어가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광주 뭐다 각각 연결합니다. 각각. 아이고, 너무 많아. 전국이 다 서버에 연결돼요. 다. 다 1대1로 연결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버가 고장난다. 그러면 전국이 다 에고 큰일 나겠죠. 자, 성형은 중앙 집중식으로 중앙의 컴퓨터와 1대1로 접속을 하는 방식이고 고장 진단이 쉬워요. 아, 나안 되는데. 그럼 누가 고장났어요? 서버가 고장났어요. 중앙에 있는 서버가. 무조건 다 서버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 서버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자, 서버를 좀 분산시키는 겁니다. 서버 하나 두고 자, 서울 두고, 뭐, 제주 두고, 그 다음에 전라도 두고, 그 다음에 경상도 두고, 충청도 두고, 이렇게 각 지방말로 도 단위로 뭔가를 하나씩 서버를 떠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랑 1대1로 연결합니다, 이 서버랑. 그리고 나서 이 전라도에 또각 지방들이 있죠. 제주도에 또 있고, 서울에도 각 구별로, 충청도에도 뭐 시별로, 이렇게 각각 시별로 나눠 놓습니다. 이런 걸 각각의 서버와 1대1로 연결하면서 얘네까지는 그 다음에 또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노리는 트리형이라고 합니다. 트리형. 자, 분산 처리에 유용한 환경입니다. 분산 처리에 유용한. 자, 그래서 중앙의 컴퓨터와 일정 지역 단말까지는 하나의 통신으로 연결을 하고, 자, 아까 성형처럼 여기가 서버가 있고, 뭐 전라도, 그다음에 뭐 제주도, 충청도, 서울, 뭐 경상도 이렇게 각 도별로 하나씩 두고 여기까지는 하나로 통신을 하고 이웃다는 통신은 여기는 이웃다는 통신은 다시 이렇게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단말기로부터 연결을 시키는 게 나무가지형입니다. 나무가지형 트리형. 자, 그래서 문제도 보면 컴퓨터와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까지는 하나의 단말 장치는 하나의 통신으로 연결하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 단말 장치 아까 중간 단말 장치죠 연결하는 게자 트리형이다. 그다음에 링형. 자, 링형은 옆에 이렇게 손잡고 있는 겁니다. 손에 손잡고 옆으로 막 치고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버 동시에, 서버인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되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렇게 줄 때는 얘가 서버였지만 다시 얘한테 받을 때는 얘가 서버고 얘가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자, 이런 게 링형. 자, 그 다음에 망형. 망형은 전국을 다 이렇게 모두 다 연결해요. 하나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각각 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빠르고 노드에 연결이 높다. 버스형, 이게 버스죠. 우리 정류장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다가 버스 막 정류장 하나 또 갑자기 어느 날 생겨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 것처럼 하나의 통신회선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접속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의 증설이나 삭제가 용이하다. 어느 날 갑자기 버스 정류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BMW 타고 가는데. 자, 그런 것처럼 버스형은 중간에 삽입 삭제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답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성형도 시험에 가끔 잘 보이는 형태입니다. 중앙 집중식이다라는 내용. 자, 16번째 문제. 13을 16진수로 고치면, 자, 16진수는 0부터 9까지의 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0부터 A를 표현합니다. 11은 B, 12는 C, 13은 D, 14는 E, 15는 F. 자, 그러면 얼마예요? 13은 뭐예요? 13은 D가 되는 겁니다. 13은 D.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7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클립보드라고 나와 있네요. 클립보드란 임시 기억 장소가 되는 거죠. 자, 임시 기억 장소는 몇 개를 기억합니까? 단 하나만을 기억을 해요. 언제 거? 가장 뒤늦게 기억한 거. 자, 그래서 A라는 임시 기억 장소가 있다. 자, 얘가 내가 만 원을 줬어요. 야, 너만원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서 100원짜리를 나중에 또 하나 줬어요. 그럼 얘는 만 원을 버려버려요.
우리 같으면 100원을 버리고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얘는 머리가 멍청한지 가장 마지막에 준 거, 10,000원 주고, 100원 주고, 10원 주면 10원만 기억을 해, 15만. 자, 그래서 무조건, 물론 맨 뒤에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을 또 기억하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거 하나만 기억을 한다. 임시로만 컴퓨터가 껐다 켜지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 클립보드 우리가 복사할 때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복사. 다른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장 최근에 저장된 거 하나만 기억하고, 자,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도 재사용을 할 수가 없다. 시스템을 껐다 키면 다 잊어버려요. 임시 기억이니까. 자, 그리고 복사하거나 이동하고 다른 위치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임시 저장 영역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18번째. 컴퓨터의 범죄 예방 방법으로 그랬습니다. 예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방화벽을 구성한다. 오케이. 좋은 거죠. 방화벽.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한다. 게시판에 업로드된 프로그램은 안전함으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한다. 자, 역시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파일들 또는 내가 다운받은 파일들, 메일에서 다운받은 파일들, 가급적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업데이트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니까 한번 해서 읽어보시고. 1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니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출력 장치 하나로. 맞습니다. 모니터는 프린터와 함께 모니터, 프린터. 자, 이런 두 가지가 출력 장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출력 장치 하나로 문자나 그림을 표시해주는 장치이다. 오케이, 말이. 비디오 어댑터, 그래픽 카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픽 카드에 관계없이 모니터의 영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트라는 화소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막 중구난방으로 짬뽕 되어 있어요. 자,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에 의해서 모니터가 더 선명하게 나오고 더 화질도 좋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도트라는 용어는 프린터 용어입니다. 프린터 용어. 자, 아까 출력 장치에 모니터와 프린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도트는 프린터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용어이고, 모니터의 해상도는 화소, 화소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트라는 화소가 아니라 픽셀이라는 화소라고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모니터는 픽셀이라는 화소를 사용을 하고, 프린터는 도트라는 내용을 사용합니다. 도트라는 용어를. 자, 그래서 2번이 현재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은 선명하다. 모니터 방식에 따라서 PDP, LCD, CRT, LED 등등 모니터로 구분한다. 자, 2번이 틀린 내용이니까 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시장이나 쇼핑센터 또는 설치하여 방문객이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터치패널, 우리 뭐 기차역이라든가 뭐 버스터미널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끔 가면은 막 전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우리가 눌러보죠. 이렇게 무인 판그 우리 뭐죠? 그 학교 같은 데 가면은 그 증명서 무인 발급기 있죠. 무인 발급기. 그런 것들이 다 키오스크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는데 아, 여기가 어디쯤이지? 막그 노선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눌러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키오스크에 해당돼요. 자, 그다음에 킨들 한번 봐볼까요? 킨들. 킨들이라는 용어 있는데 뭐 킨들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인터넷 서점 아마존. 우리나라에는 S24 있죠. 자,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전자책 서비스 전용 단말기로 아마존의 킨들 스토어에서 구입한 전자책과 신문 잡지 그리고 사전을 이 단말기를 통해 읽을 수가 있다. 즉, 킨들이란 책 같은 거를 읽어주는 장치가 되겠죠. 프리젠터, 뭐 진행자, 사회자, 발표자. UPS, UPS라는 용어는 뭐한 번, 몇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무정전 띄어쓰기 할까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전원 공급 장치. 정전이 되었을 때그 컴퓨터가 꺼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날로그 같은 거. 컴퓨터가 꺼지지 않도록 전기를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가 UPS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지 않도록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UPS. USB가 아니에요. USB랑 꼭 비슷하려고 그러나요? 자, 아무튼 20번의 정답은 키오스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13년 전기기출 2회
컴퓨터 1번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스프레드시트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